시간을 줬네요. 네. 제가 다른 공연을 끝낸 지 한 일주일도 안 돼서 고마워요. 또 막공을 한다는 게 좀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. 제가 이 공연을 하면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, 스태프복, 또 동료복이 참 많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저희 해주셨던 이 자리에 있는 배우뿐만 아니라 제 동생들, 동료들 모두 너무 좋은 분들이라 하는 내내, 연습하는 내내, 그리고 어려운 시기 내내 참 감사하고 즐거웠고요. 누나 늘 먹여줘서 고맙고 진짜 너무 감사했습니다. 그리고 저희 스태프분들 진짜 하나하나 세심하게 다 챙겨주셔서 이 자리에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꼭 전하고 싶습니다. 뒤에 있는 스태프분들에게도 꼭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. 이제 끝나네요.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. 저는 관객복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저희 힘들 때도 그렇지만 늘 잘 지켜주셔서, 그리고 여러분들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공연이 끝나고 이렇게 나올 때 기립 때 주셔서 박수를, 저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못할 때조차도 이렇게 응원의 박수를 이렇게 해주셔서, 채찍질 같은 거기도 했겠죠?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. 또 이렇게 기립하실 때 나는 소리가 있어요, 여기서. 이렇게 나는 소리가 있는데. 참, 정말 감사했습니다. 제가 이 공연을 하면서 저 역시도 참 많은 힘을 얻었는데요. 특히 날개라는 곡을 부르면서는 오히려 저 자신에게 더 많은 힘을 줬던 것 같아요. 예, 마스크만 안 되면 우리 다 같이 저 마로니 행동 가서 날개야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이건 너무 아쉽고, 얼른 마스크 벗는 날이 와서 우리 다 같이 마로니에 가서 다 아는 노래니까 힘차게 도달아 날개야 살아보자꾸나,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너무 그냥 저만 이게 먼저 끝나서 다른 모든 배우님들한테 죄송해요. 미안해.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쉽게도 우리 그 노비 형 초는 오늘로 막공을 했지만 뮤지컬 스모크는 3월 7일까지 계속 되니까요. 끝까지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. 오늘 와주신 관객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그럼 저희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